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 형시술 12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녹는 실 리프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 여러 시술들의 장단점을 따로 올렸던 것처럼 오늘은 실 리프팅의 단점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영상 올릴 거예요. 실 리프팅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실리프팅 그거 효과 없던데요. 이거 은근히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 효과를 못 봤을까요? 제대로 못 올렸기 때문이죠. 시술하는 사람이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이, 더 이상 처지지 않으면 되지. 또는 아, 부작용이 너무 겁나는데, 이럴 때 얼굴을 많이 올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실이 비싸다 보니까 개수를 적게 넣을 때가 많아요. 뭐 2개 2개, 뭐 3개 3개, 이렇게 적게 넣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얼굴을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차라리 몇 개 안 되는 실로 얼굴을 많이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딤플링이나 실의 움직임, 이런 부작용도 올 수가 있어서 개수를 적게 할 거면 차라리 얼굴을 그냥 조금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자, 단점 두 번째. 이거 정말 요즘 많이 하시는 걱정인데요. 실리프팅을 자주 하면 유착이 돼서 수술 리프팅을 못한다는데요.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 없어 요와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당겨놓지 않을 바에는 그냥 실리프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에는 녹는 실에 가시가 얼굴을 당기고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은 사라지고 실이 남기고 간 유착이 얼굴을 붙잡고 있게 되는데요. 처진 얼굴을 들어 올리지도 못해놓고 유착만 생기면, 그러니까 처진 상태에서 유착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할 때 진짜 방해가 되죠. 그리고 다음에 실리프팅 할 때도 방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실리프팅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실이 만든 유착은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 효과가 1년 반 2년 정도 가겠어요? 실이 만든 유착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현재 수술 리프팅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실리프팅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정말 실리프팅이 수술에 방해가 된다면 과연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실까요? 자, 세 번째 단점은 광대가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떤 원장님들은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피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이 보급되던 그 옛날 그 스타일 그대로 하면은 무조건 광대가 커지게 돼 있어요. 관자놀이 부분을 뚫어서 얼굴에 아래 살을 당겨 올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살이나 광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 초창기 실리프팅 디자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경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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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실, 양방향 코그실을 사용하면은 원리상 아무튼 광대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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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다방향 실, 멀티 디렉셔널 실이 광대 커짐 예방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얼굴이 넓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디자인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얼굴이 처질 때는 아래쪽으로 처지는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원리상 위로 올리는 게 맞지만 실리프팅을 해서 얼굴을 바깥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당장 펴져 보이는 효과는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의 살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얼굴이 넓대해 보일 수 있어요. 아까 광대가 커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얼굴이 처진 방향 벡터를 고려해서 주로 위쪽 방향으로 올려야지 얼굴이 넓대해지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단점, 눈의 아랫부분이 살짝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얼굴 전체를 위로 올리다 보니까 아래 눈이 약간은 위로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이 들어서 처진 만큼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눈이 쪽 올라가 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눈이 좀 이렇게 처지니까 마음속으로 나름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단점은 패이는 거예요. 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가깝게 실을 위치시키면 효과가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다가 피부에 딤플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리프팅 직후에 딤플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풀어주면 좋은데, 다만 어차피 웬만한 딤플링은 2에서 4주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데 미리 다 풀어버리면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니까 적당히 푸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실을 찾아서 끊어버리거나 뽑아내는 게 좋겠죠. 일곱 번째 단점은 넣어놓은 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올린 양 대비 실의 개수가 적을 때 실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를 해요. 실 하나당 걸리는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리려면 실의 개수도 따라서 늘어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은 이동이 가능해요. 힘을 주는 마사지는 두 달 정도 후부터 해주시거나 그냥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구름에 달가듯이 힘이 안 들어가는 마사지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덟 번째 단점은 유지력이 수술 리프팅에 비해서 길지 않다는 점이에요. 보통 1년 반 정도 되면 다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실리프팅을 애초에 하기 전보다는 대부분 덜 처진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이 만든 유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다시 내려오게 되죠. 수술 리프팅이 유지력이 제일 길지만 큰 수술이기도 하고 부작용이 왔다 하면 이런 실리프팅 같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통해서 수술 리프팅을 해야 되는 때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에요.
좋아요, 구독. 오늘 요약해보겠습니다. 녹는실 리프팅의 단점, 효과 없음, 수술 리프팅에 방해될 수 있음, 광대 커질 수 있음, 얼굴 넓대해질 수 있음, 아래 눈 라인이 어렸을 때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음, 얼굴에 딤플링 생길 수 있음, 실이 움직일 수 있음, 유지가 잘 안 될 수 있음. 적어놓고 보니 단점이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는실 리프팅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하는 시술들은 그 이유가 있겠죠? 참, 그리고 대중화된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짚어주는 컨텐츠가 유튜브에 정말 많죠. 클릭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클릭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 30년 동안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잘 안 알려줬잖아요. 다만 대중화된 시술의 단점으로 겁을 주면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많고 부작용이 오면 치명적인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권하는 행태가 정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행태를 보면은 와,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